여기 저 쭉 다니면서 연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바뀌어갖고 이것을 알라나 모르겠어. 차렷! 저 갑순입니다. 차렷! 경례! 갑순. 어떤 분이 아시냐? 아이고, 오늘 도장만 찾아드려. 야, 그만 쳐라, 그만 쳐라. 누가 박수를 그렇게 많이 치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언니는 그냥 섹시하게 입으셨네. 그 집구석에 살만한 게 배. 바짝바짝하게 우아래가 그냥. 나는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래, 우리 신랑 봐봐, 얼마나 잘생겼나. 예, 오늘 새로 만났어요. 여보, 잘할게. 사랑해. 그래도 뭐 사람이 그 수박이라고 뭐 겉만 알지 속은 모르잖아, 그지? 나는 속을 안단 말이여.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 이런 말 할 때는 박수 한번 주는 거요. 자, 전국파트를 다니면서, 자, 우리 대상을 두 번이나 차지한 품바님, 품바님 고무신하고, 저하고, 함께 올라가서 대상을 두 번이나 차지한 그런 박세리 한마당입니다. 자, 우리 공릉시장, 도깨비시장이라고도 하죠. 아주 서울에서도 유명합니다. 저는 영등포 쪽에 사는데, 영철아, 영수가 집구석 얘기를 저기, 옛날 얘기는 집구석 가서 해야지, 여러분. 떠들지 말고, 씨. 누가 공부 시간에 떠드냐? 조용히 해. 아따 봐도 자드는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음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볼 거예요. 자, 박수 한 번은 치지 마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두 번은 치세요. 세 번도 치세요. 그래요. 자, 박수 두 번! 아따, 저 뒷구석에 있는 애들 안 치냐? 자, 박수 두 번! 아따, 잘 쳤어. 자, 박수 세 번! 야, 잘 친다. 그래. 자, 박수 한 번! 내가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 번은 치지 말라고 그랬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죄다 오시오. 그래. 잔칫날이에요, 여기는. 갑순이와 이 사람들이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잔치, 여러분들 마당입니다. 예. 자, 전통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모셔봐드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진들에게 다시 한번 여기 이런 자리가 있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그 노래 자랑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아니고 오늘, 어제는 이제 의기기 바빠가지고 저도 어제까지 시장을 갔다 왔어요. 예, 거기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근데 여기보단 못 많아.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자리 서로 차지지 않겠다고 막 머리끄덩이 잡아뜯고 막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해서 앉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구멍이라고 그냥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또 남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여자, 남자는 구멍을 차차차는데 괜히 그 뭐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네. 아셨죠? 예. 자, 집구석 살만한 사람 많이 많이 오시면서 이 대가리다 뭐 하나 줘도 괜찮아. 아무도 안 뭐라고 그냥. 이제 조금이라도 잘하면은 이제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팔찌나 귀걸이 이런 거 빼갖고 막 던져. 그래, 대가리 끄떡끄떡 해봐. 자, 이제 각설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와이당도 쓰고, 와이당이 뭐예요? 농담도 쓰고, 예, 그렇게 할랑께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오해하시지 말아주세요. 예. 자, 연하의 남자이시죠? 됐죠? 연하의 남자. 지금씨 뭐하고 있는 건 모르겠다. 우리 신랑한테 음향 좀 봐달라, 잘 봐달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수는 칠 때 치는 거요. 아무한테 치는 거 아니야. 짝짝짝.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알죠?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야, 나 잘 맞았어. 근데 영철이 왜 안 치냐? 어쩌니 이게 뭐가 일이 안 됐어? 언니가 안 쳤어? 왜 입이 그렇게 나와서 있어요? 저 웃어 웃어.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합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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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연하의 남자 한번 부르고 또 다시 가겠습니다. 나줄 건데 이제 누구 건지 내가 딱 보면 알잖아.